팔콘엔 윈터솔저의 2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도 빠르고 간결하게 찌끄러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시작과 함께 레드와 블루 컬러의 한 자켓이 보이고 슈퍼맨? 탈의실에서 자신의 과거 라커룸을 만져보면서 조용히 느끼고 있는 한 변태가 보입니다. 네, 지난화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US 에이전트 군복을 입고 있는 존어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존어커는 국가에 의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선발되었고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도 캡틴 아메리카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을 하는 등 존 캡틴 아메리카 자신을 캡틴 아메리카에 맞추기 위해 무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뒤이어 직장 동료인 호스킨스가 등장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워커를 위로해줍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마블의 오프닝이 올라가고 예고편을 통해 수도 없이 봤던 특별 편성된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대를 받고 있는 새로운 캡틴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요 장면은 2011년 퍼스트 어벤져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주구장창 연습했던 굿모닝 아메리카를 외치고 사회자의 진행과 함께 존 워커가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존 워커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의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군인으로 RS-1 임무, 즉 대테러와 인질구출에 참여한 임무 또한 수행했으며 MIT의 연구를 통해 속도, 인내, 지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에이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유 없이 이 존 워커를 새로운 케바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며 그만큼 스티브 로저스의 뒤를 잇게 될 적격의 인물이라는 배경을 보여주죠. 실제로 샌드백을 쥐어짜는 모습, 아 이건 터트려줘야 되는데. 캡틴의 방패로 훈련을 하고 있는 워커의 모습은 실제 스티브와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워커는 본인이 토니 스타크나 닥터 베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근성 하나만큼은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벙이 쪄버린 버키. 네, 여기 벙찐 사람 한 명 더 있고요. 이미 빡이 쳐있는 샘을 찾아온 버키는 오자마자 왜 방패를 포기했냐며 닥달합니다. 네, 브랄 친구 마냥 오랜만에 봐도 인사 한마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죠. 넌 방패를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버키. 샘은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버키가 짜증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어진 임무에 머리가 아픈 샘. 미넨까지 날아간 플래그 스매셔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버키에게 알리고 버키는 귀엽게 샘의 뒤를 따라가죠. 여기서 샘은 빅3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네, 이번 화가 공개되기 전 이 빅3에 대한 짧은 클립이 먼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샘은 이 빅3를 안드로이드, 외계인, 그리고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마블 팬들 사이에서 이 빅3는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는데 여기서 샘은 지금까지의 빌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버키는 세상에 마법사가 어딨냐 말하지만 샘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사이며 모자를 쓰지 않은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버키처럼 엄청난 힘을 남발하고 있는 플래그 스매셔를 쫓아 둘은 비행기를 타고 레드윙을 통해 추적에 성공한 미넨의 한 창고로 향합니다. 비행기에서까지 아웅다웅하는 둘은 각자의 방법으로 착륙하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는 버키를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싶네요. 창고에 도착한 이들은 무언가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는 플래그 스매셔를 발견하고 육탄전 타입의 버키와는 달리 샘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말하고요. 아 여기서 또 부부싸움을? 두 대의 트럭, 총 8명의 인원을 오질라 쫓아가는 둘. 트럭 안엔 약과 백신들이 가득하게 쌓여있는데 버키는 트럭 안에 갇혀있던 인질을 발견하죠. 근데 우리는 이 빠글머리가 인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버키는 한 대 뚝과 쳐맞는데 이 여자 또한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것처럼 보였던 전편의 일원과 같이 엄청난 괴력을 사용합니다. 얘넨 다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것 같죠. 슈퍼솔저들에게 둘러싸인 버키는 힘 한 번 못 쓰고 이렇게 잡혀버리고 빠글머리는 레딩을 빠개버리는데 여기서 버키는 그거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건데 라면서 깨알 웃음까지 선사하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둘. 그리고 이때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캡틴의 방패가 갑툭튀합니다. 네, 바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배틀스타가 모습을 비춥니다.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호스킨스라는 본명을 가진 요 배틀스타는 원작 스토리의 내용과 같이 존워커와 함께 군복무를 했던 그 친구 맞고요. 원작 코믹스에선 5대 버키로 활동하며 존워커를 따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플래그 스매셔 멤버들은 모두 이렇게 슈퍼 혈청을 맞았다는 걸 자랑하기라도 하듯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고요. 이 둘은 다시 들판 러브신을 보여주면서 부부 케미를 빛내고요. 이 둘은 정부 소유인 레딩을 통해 팔콘을 추적했다 말하고 플래그 스매셔에 맞서 함께 싸울 필요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배틀스타라는 이름을 꺼내자마자 차를 세우는 버키. 존 워커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더럽힐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며 그러니까 너네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돕기 위한 사이드킥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플래그 스매셔는 자신들의 추종자, 자신들을 로빈 후드라 찬양하는 플래그 스매셔 소속 인원의 집에 몸을 숨기고 원 월드, 원 피플이라 외치며 자신들의 신념을 되새깁니다. 여기엔 GRC라는 이름의 단체가 언급됐는데 GRC는 국제 송환위원회의 약자로 앞서 호스킨스가 언급했던 시민들의 사회보장, 건강, 리소스를 관리하는 기구를 뜻하며
분립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립 이후의 사회는 기존에 사라지지 않던 사람들보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훨씬 더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플래그 스매셔의 신념과는 아예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벗기는 워커의 방패를 훔치자고 말하지만, 샘은 정부에 반하는 짓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즉 11월 당시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네, 이때 팔코는 스티브와 함께 2년 동안 숨어 지냈다고 말하죠. 방법을 찾던 버키는 샘에게 누군가를 만나자고 말하고 비행기를 돌려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로 향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인물을 찾아온 버키. 이 흑인 할배는 팔콘의 제작 당시부터 출연 루머가 등장했던 인물로 바로 원저 코믹스에서 캡틴과 함께 슈퍼솔저 요청을 맞은 히어로, 한국 전쟁에 함께 참여한 흑인 캡틴 아메리카 이사야 브래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선 짧게 한국의 고향이 등장하죠. 이분은 스티브와 함께 슈퍼솔저 혈청 실험이 진행된 몇천 명의 사람 중 유일하게 성공했던 슈퍼솔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사야는 3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본인의 과거, 실험 대상으로 사용당했던 자신의 아픈 기억들을 말해주며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극대노합니다. 그리고 둘을 쫓아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할배의 손자, 이 청년이 바로 원작 코믹스 속 영 어벤져스의 창립 멤버 패트리어트의 떡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 지난 콘텐츠에선 영 어벤져스가 되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 이번 팔콘에서 또한 이렇게 영 어벤져스 떡밥을 던지죠. 근데 뭐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맥거핀처럼 지나갈 수 있으니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감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버키를 잡아가는데, 네, 1화 속에 등장했던 아줌마 레이너 박사와의 심리상담 치료에 불참하며 숙제를 하지 않은 버키가 벌을 받죠. 경찰서엔 레이너 박사가 찾아오고 샘은 버키를 풀어줘 고맙다며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요 박사님이 아닌 존워커가 버키를 풀어줬죠. 아줌마는 석방 조건과 함께 둘과 함께 면담을 하자고 하고 우리가 봤던 명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둘은 서로의 앙금을 풀기 위해 눈싸움, 아니 속마음을 털어놓고 버키는 샘이 방패를 포기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하지만 둘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죠. 밖으로 나온 둘은 다시 한번 짭틴 아메리카 듀오와 조우하는데, 이들은 플래그 스매셔의 빠글머리 바로 칼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행적을 알아냈고, 이들은 유럽 전역에 캠프를 두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죠. 팔콘과 버키는 니네랑 함께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여기에 삔또가 상한 해리케인은 내 눈앞에 뛰지마 라면서 등을 돌리죠. 아유 무섭네. 슬로바키아의 한 공항으로 무대가 옮겨지고 플래그 스매셔는 비행기에 박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브로커들이 자신을 발견했다 말하는데, 네, 이번 에피소드엔 파워 브로커라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앞서 팔콘의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원작에서 이들은 슈퍼솔저 혈청을 만들어낸 빌런 세력으로, 이번 작품에서 플래그 스매셔는 이들의 혈청을 훔치고 런했으며 단체로 슈퍼솔저 뽕을 맞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원작 코믹스에선 US 에이전트인 존워커 그리고 앞서 등장한 배틀스타가 이 파워 브로커와 계약을 맺게 되고, 이후 존워커는 슈퍼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화의 초반부터 모범적인 군인의 대표를 보여주는 존워커의 모습,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 후반부에 슈퍼 혈청을 투여하며 변모하는 반전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행기의 이륙을 위해, 데이를 위해 플래그 스매셔 1호는 본인을 희생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 고민하는 샘과 버키, 결국 슈퍼솔저 혈청을 추적하기 위해 슈퍼솔저 전문가, 11호 이후 감옥에 갇혀있는 제모를 만나는데 합의합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숨을 참고 있는 제모의 모습을 끝으로 2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초강수를 두던 1화보다는 다소 임팩트는 없었던 2화지만 스토리의 빌드업을 위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과정, 그리고 과연 디즈니다 싶을 정도로 인종차별 소재까지 드라마 속에 넣으면서 흘러갔던 2화였고요. 3화부터 샌과 버키는 제모남장을 만나면서 슈퍼솔저 혈청의 행적을 파악하고 존워커로부터 방패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1화가 방영된 팔콘 앤 윈터솔저는 이전까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된 만달로리안, 완다비전의 시청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죠. 3화부터는 과거의 빌런 제모가 등장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아올리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전 3화의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